않았나 싶은데 저렇게 떨어질 줄은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영리하게 본인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큰 데미지를 준 거거든요. 와, 그리고 지금 2단 로프로 보이는데요. 2단 로프에서 뭘 하려고 하죠? 야, 아, 마비 멋있다! 마비 멋있다! 2단 로프에서 했어요! 카운트는 텀! 카운트는 텀이란? 자, 이걸 또 버텨냈어요. 야, 비앙크 벨레오! 와, 지금 뭐 버텨낸 비앙크, 아, 백기리치도 대단하지만 2단 로프에서 오, 이 엄청난 그 안에서 보여줬던 450도 너무나 대단했고요. 450도를 돌리면 최고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탑 높이에서 뛰는 건데 근데 지금 2단 높이잖아요. 이게 야 가능합니까? 야, 물리 법칙상 가능합니까? 아 정말 가능한 선수들이 조금 바뀌었거든요. 그야말로 공중기 스페셜 리프트 선수들만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은 비앙카 벨레가 사용을 한 거예요. 네. 역시 엘리트 허들 선수로서 가져진 그 운동 능력이 오늘 레슬매니아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백헤렌치가 에이프런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그 옆에 놓여진 철제 계단은 위협적입니다. 아, 백헤렌치가 일단은 링 밖으로 지금 탈출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. 비아카벨라 쫓아가죠. 그러면서 백헤렌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저브레이커를 로프에 걸면서 더 큰 충격 줬어요. 아, 하지만 또 쫓아가는 비앙카 벨러에게 1단 킥으로 백리치가 탑 높으로 올라갑니다. 레그드랍 위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. 오! 서브 캐롤라이였습니다. 레그드랍 카운트 넘은 터 어터 카운트 무엇을 생각하던 그 이상이네요. 돌면서 그 롤링 스티드 센터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. 위치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멀면서 거의 지금 뭐 롤링 드롭킥처럼 들어갔어요.